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0대 프로그램 소개 마지막 편. 네, 마지막 편에서는 사회적 가치 기업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덟 번째 과제는 국내 자원봉사, 이름하여 희망의 꽃입니다. 희망의 꽃 과제명만 들어도 너무 좀 아름답지 않나요? 네, 희망의 꽃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저희 마스크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항상 한참 수제 마스크 만들기가 붐이었는데요. 코이카도 여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인재 양성 총괄실 일자리 지원 팀의 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과제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국내 긴급 자원봉사 희망의 꽃이라고요. 마스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만들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마스크 만들기 프로그램은요. WFK 해외봉사단 그리고 코이카가 파견한 글로벌 인재시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십니다.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26일부터요. 일주일 동안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재료는 본인이 사야 되나요? 저희가 접수된 수령처로 마스크 만드는 재료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다 1인당 10개의 마스크를 만드셔서 기입되어 있는 주소지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어떡해요?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영상 자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 그 자료를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다 만들었으면 어디로 보내나요? 만드신 마스크는 저희가 기입된 주소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진 마스크는 누구에게 배포되나요? 그 마스크는 성남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만들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여름이 다가오는 걸 대비해서 시원한 인견 재질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스크 만들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마스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그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1인당 10개의 마스크 만드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될것 같은데요. 일회용 마스크 계속 쓰기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마스크 하나가 정말 어떤 사람에겐 정말 소중한 네, 것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에도 여러분 같이 손을 모아서 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희망의 꽃 과제 첫 번째 프로그램인 마스크 만들기에 대해서 네,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요약 정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과제 희망의 꽃두 번째 프로그램인 국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에서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봉사단원들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분이 저 멀리 영월에 계시다 보니 제가 이분의 자리에 모시진 못했고요. 대신 이분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영월교육원에서 국내 교육 받으셨다면 제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로벌 인재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안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맡으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0대 프로그램 중에 희망의 꽃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농촌 봉사활동 희망의 꽃은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가서 지역 농가 돕기, 마을 방역 및 정화활동,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도시락 나눔과 같은 봉사활동을 진행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활동 지역은 봉사단원분들이 국내 교육을 받으셨던 강원도 영월군이고요. 활동 기간은 6월 9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5일 동안 그리고 격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코이카 또는 WFK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희망의 꽃 활동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공사단 홈페이지라고 하시면 제가 아는 거기 맞나요? 네, cov.coica.go.kr.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내 교육 마치고 영어 교육원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영어 교육원에서의 옛 추억도 떠올리시고 또 농촌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마음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곧 영월에서 만나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월에서 교육받으셨던 분들 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네, 그때 교육받으셨던 그곳에 어려운 농민분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즐거웠던 기억들 떠올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시면은 저 MC 쩡쩡도 함께 할 거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와주세요. 네, 그러면 여덟 번째 과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국내 자원봉사 요약 정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홉 번째 과제인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입니다. 타이틀부터 뭔가 정말 기분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요. 담당자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대 프로그램 중에서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를 담당하는 오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는 두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세계 시민 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력국 동화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세계시민 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저희가 단원들의 현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다문화 이주 여성과 함께 협력국에 관련된 세계시민 교육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들은 우리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국 동화책은 사실 협력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단원들이 요구사항 중에 특히 이제 유아교육 단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화책이 없어요. 동화책 좀 보내주세요. 맞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실제 그 사회에 그런 동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요즘 국내에서도 NGO들 중심으로 그리고 다문화 전문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국 동화책 만들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원들 같은 경우에 세계시민 역량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다문화의 영역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있는 우리 단원들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보자 하는 거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협력국의 동화를 우리가 알아서 혼자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전 과정에 다문화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우리 단원과 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 정말 여기서 해보고 싶어하는 봉사단원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는 일시기육증인 단원들 그리고 전체 뭐 글로벌 인재 저희가 파견하는 모든 글로벌 인재가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취약계층은 뭐 이제 어린 아이들, 아동, 청소년 뭐 이런 친구들 대상인가요? 취약계층은 저희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공받을 취약계층은 저희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저희가 수어 통역을 넣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 분들도 해당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전부 다 오디오를 다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시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해요. 역시나 다문화 이주 여성이 함께 만들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그 보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시설 위주로 좀 배부를 할 생각이 있어요. 네네. 이거 뭔가 얘기 들으니까 너무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쵸? 너무 네네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단원들 다 하고 싶어요 하는 단원들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시고 네. 계신지.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싶은 단원분들을 모집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그러니까 SNS랑 홈페이지에 관련 소식 올릴 거니까요. 그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관심이 많네요. 이거에. 그럼 단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고 선발이 되셨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까요? 저희가 두 가지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세계시민 교육 온라인 콘텐츠 하나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협력국 동화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세계시민 교육을 할 때에는 단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스토리들 가지고 세계시민 교육 콘텐츠를 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그 협력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되게 재미있는 세계시민 교육 콘텐츠를 만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협력국 동화책을 만들 때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이 현지에 있는 동화를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여를 하고 단원들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하거나 동화책이니까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디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재능 기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다양한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재능이 함께 이제 모여야지만 가능한 활동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현지어가 좀 사실 좀 아직 어려우신 단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좀 미술교육도 아니고 그림도 잘 못 그리는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는 참여는 하고 싶은데 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본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화책에는 우리 단원들의 정말 다양한 역량, 재능, 그리고 관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현지어도 약간 모자란 것 같고 영어 실력도 아주 출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달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십시오. 네. 너무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오히려 경보 격차나 이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 현상들을 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해외봉사단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딱 바라는 바가 그거거든요. 해외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로 다시 환원하는 거 이런 거 글로컬 가치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 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봉사단원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홉 번째 과제인 당신에게 날아온 파랑새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약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대 프로그램. 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리턴 프로그램인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아, 올해는 언제 하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나 막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리턴 프로그램이 새롭게 정비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리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일자리 지원팀 이마영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리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요. 리턴 프로그램은 귀국 인재들이 개도국 현장에서 얻은 사회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회 문제 해결에 접목해서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경제 분야 경험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귀국 인재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저희 리턴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총 3개 분야에서 추진되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컬 리빙 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귀국 인재들이 개도국 현장에 파견되어서 현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것을 국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제 사업화하는 것이 이 바로 글로컬 리빙 랩입니다. 두 번째는 SDG 혁신 창업 랩입니다. SDG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하도록 개발 협력과 연계된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ODA 스토리텔링입니다. ODA와 연계한 국내 지역 관광 상품을 단원분들께서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리턴 프로그램은 글로컬 리빙 랩, SDG 창업 랩, 그리고 ODA 스토리텔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모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제안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6월 초에 세 개 분야에서 총 12개 팀을 공개 모집해서 선정 계획이고요. 대상은 귀국 인재와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상세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 국내 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같이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모집 공고와 진행 상황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코코허브! 네, 코로나19 대응 코이카 인포메이션 허브 홈페이지도 들어가셔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 소식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하나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열심히 지켜주고 계신데요.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